네이버에 검색해보세요. 네. 치킨 맛집님이 별풍선 5개를 선물했습니다. 아, 걷지를 못하겠어. 자연스럽게 눕방 시전이야. 걷지를 못하겠어. 그 땅바닥에 발바닥을 못 대겠어. 아, 미치겠다. 족자가 들어가니까 무슨 철구랑 관련 있는 줄 알았는데 코트 그런 거 전혀 망디님이 별풍선 아니고요. 10개를 예. 선물했습니다. 이제 곧 평차례구나. 아, 행복했어성. 왼발이 너무 아파. 그래가지고 나 일단 오늘까지 휴방하면 안될것 같아서 일단은 그냥 침대에서라도 빨리 키자 그래가지고 킨 거예요. 예. 발바닥이 너무 아파. 내일 일찍 주사 맞으려고. 방금은 살에 걸려서 기침한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갑자기 아픈 그런 거라기보다는 전날에 딱 느낌이 와. 그러니까 내가 몸무게가 많이 나가잖아. 그러니까 몸무게 많이 나가고 그러니까는 발바닥이 몸무게를 지탱하다가 이게 너무 오래 내가 이거 어쩔 때 걸리냐면 그러니까 하루 종일 걷거나 아니면 막 무리하게 뛰거나 걷거나 그러니까 걷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4시간, 5시간 걷는 거 아무 상관없어. 진짜. 하루에 10km, 12km도 걸을 수 있어. 근데 이게 이제 다마박은 광우님이 뛰거나 별풍선 10개를 좀 선물했습니다. 계속 다마박은 광우님이 10만 5,100열 번째로 발바닥을 팬클럽이 많이 되셨습니다. 써가지고 그냥 지방 가난이인가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뭐라고요? 지방간 아니냐고요? 다마박은 광우? 아, 신나린 씨 방송은 아, 누가 그 개념글 올렸던데. 그거는 일단은 아, 이게 카페 때문에 그래. 나 원래 그 방송 자주 안 보는데 우리 카페에 누가 시옷 니은 리을 이거 코트 망디님이 아프리카 별풍선 10개를 이거 선물했습니다. 우리 정지 안 쫀박이들 만남 당하냐? 이장 막 소진.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 누가 뭐 방송에 사고 쳤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실시간 딱 들어갔더니 시옷 니은 리을이 누구냐 랄프야 계속 물어봤는데 누구죠? 이러다 그냥 아 그냥 리스트를 보자 보다가 딱 맞춰보니까 신나린이 맞더라고. 딱 들어갔는데 나를 고메로 해놨어. 들어갔다 바로 나갔거든? 런치고. 근데 그게 아 신나리님 게시글에 코트님이랑 합방 한번 하자고 했다고? 나랑? 신나리님이랑? 아, 안 돼. 나 한다면 아르미한테 허락 맡아야 돼. 신나리님 아직 다른 BJ분들이랑 합방 안 해봤지? 신나리님 다른 방송에서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려리가 혹시 했어? 아, 려리랑 했어? 오크님은 괜찮은데 려리랑 했으면 아하 미스터 려리랑 했구만. 강태 잘했어. 아, 방송에서 막 승량이 뭐 신태일
코트와 아르미누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요즘 아르미누님 방송 보는데 요즘 개꿀잼이더라. 어제 째깍째깍 부르고 키읔키읔키읔키읔. 아르미가 요즘 방송 감이 올랐어. 그래서 약간 원래 역캠 마인드였는데 지금 약간 보라 열차를 탑승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아름이가 좀 왔으면 좋겠어. 나 지금 다리가 너무 아파갖고 거동불가야. 이 정도로 아파본 적은 없어서 웬만하면 족저근막염 걸려도 이렇게 앉아서 하는데 다리가 계속 욱신욱신 거려. 족저근막염 맞아? 통풍 아니고? 아 오늘 코트콘 가야돼 얘들아. 이거 내가 봤을 때 답 없어. 어 다리가 너무 아파. C9 양재 이동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리액션을 째깍째깍하면 떡상할 것 같은데. 아름이가 좀 많이 내려놓은 것 같네. 그래도 남자친구 따라간다고 커플은 닮는다더니 그 말이 맞나 보다. 랄프야 와서 이거 카메라 좀 닦아라. 족저근막염이 그 맞아. 솔직히 그 과체중이 좀 있어서 과체중 있는 사람들이 그래. 김씨 닦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꿀꼬마늘 뽑아서 100개를. 아이고 나이다 나이다. 초전박살 또 언제 나오냐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어. 그 가서 운동을 못해. 그리고 합방이 요즘 너무 많아가지고 트레이너 선생님 계속 미뤘어. 한 중순쯤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을까? 중순 벌써 거의 중순 다 돼가는구나. 다음 주서부터 그때 촬영 한번 들어가야지. 초전박상? 다음 주쯤에 아마 찍지 않을까 싶은데. 어제 BJ 매니저 등급표 했는데 1등 빙첸, 2등 랄프가 먹었다고? 아 진짜? 그게 왜 그러냐면 빙첸 씨랑 랄프가 잘하긴 잘해. 근데 좀 이런 말 하면 그런데 다른 매니저가 너무 개판이야. 다른 매니저들이 너무 개판이야. 개판인 매니저들이 너무 많아. BJ들이 아무나 써서 그래. 랄프도 원래 패급이었는데 엄청 늘었지.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시련이 와야 돼. 이 고통과 시련을 받으면 사람이 성장해. 그래서 그런 거지 뭐. 상선이도 잘하지, 그치? 세아 매니저, 상선이. 조실장도 잘하지. 맞아, 맞아. 철구 매니저, 상마미. 상마미. 뮤직비디오 잘 찍고 왔어요. 뮤직비디오 잘 찍고, 새벽에, 저는 어제 몇 시부터 움직였냐면, 새벽 4시부터 랄프랑 같이 뮤직비디오, 이제 찍을 때 감독님도 픽업하러 가야 되고 촬영 장비 같은 거 싹 다 실어 나르고 하면서 랄프랑 4시부터 움직였어요. 저는 새벽 4시부터 그저께. 그래서 촬영이 12시쯤에 끝났어. 12시 15분인가 14분인가 그때 끝나고 집에 철구가 데려다 줬어. 랄프는 철구 매니저 그리고 감독님 그리고 촬영 장비 이런 것들 싹 다 또 다시 갖다 주고 해야 돼가지고 그런 거 다 하고 랄프는 새벽 4시에 도착했고 랄프는 한 40시간 안 잤었어. 그 나도 엄청 어제 멤버들 상태도 다 최악이었어. 너무 안 좋았어. 남순이는 거의 뭐 실려갈 뻔했었고 진짜. 그 뮤직비디오 찍기 전날에 좀 약간 쉬고 그랬어야 되는데 남순이 거기다가 술 먹방까지 하고 그러고 나서 한 3, 4시간밖에 못 자고 바로 또 뮤직비디오 찍으러 돌아다니고 그랬으니까
아무래도 멤버들이 다 같이 피곤하긴 했겠죠. 예. 그리고 약간 임방결에 그런 얘기 있어요. 자꾸 임방결 얘기해서 죄송하긴 한데, 이 얘기까지만 할게요.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 이간질이 존나 올라와, 요즘. 제주도 바나나님이 별풍선 50개를 선물했습니다. 부쩍 철구, 요즘 방송 너무 보라 재밌게 잘 BJ인데, 보고 있어요. 게임 예전엔 재수 BJ. 이거 없었는데 컨텐츠 요즘엔 한 너무 좋아요. 이후로, 그 이후로 부쩍 비글즈, 이간질이 너무 많이 올라오는 거야.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어? 코트 뭐 비글즈 내에서 너무 괴로울 것 같다. 어? 방송 켜도 지랄. 뭐안 해도 지랄. 그리고 네가 뮤직비디오 노래 괜히 궁금하지도 듣고 싶지도 않은 거 만든다 그래가지고 꼴값 떨어가지고 다른 멤버들 다 방송 쉬게 만들고 철구도 방송 쉬게 만들고 휴방하게 만들고 어? 그것도 이 새끼 빼야 된다 하면서 또 그렇게 막글 올라오고 하더라고. 그리고 뭐 쪽지 존나 보낼 거라고. 그리고 좀 눈치 있으면 좀 빠져라. 니 하나 때문에 뭐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약간 여론몰이 범인 찾기 그런 식으로 이제 인방계에서 굉장히 막 여론이 안 좋은 상태로 그렇게 올라갔었는데 저 쪽지 하나도 안 왔어요. 예. 네. 쪽지 하나도 안 왔어. 단 하나도. 오히려 노래 잘 나왔으면 좋겠다. 뭐 뮤직비디오 잘 찍고 해라. 방송 조금 더 오래 켜주지. 그런 얘기가 오히려 더 많이 올라왔었어. 그래서 예. 네. 이간질이 너무 많아요, 요즘. 인방게일드에 관심 없어서 싹 철구. 그러니까 철구 욕을 하면서 이제 우리를 이용해갖고 약간 거기다가 이제 자꾸 막 넣어가지고. 더 그렇게 깐대니까. 그리고 사실, 뮤직비디오 때문에 모여서, 어찌됐건, 뮤직비디오를 찍으러, 뭔가, 목적이 있어서 다 모였잖아. 근데 그렇게 다 같이 이렇게 모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다들 바쁜 사람들이니까. 근데 그렇게 해갖고 일단 모이게 되면은, 컨텐츠 얘기를 존나 많이 해. 우리끼리. 그래서 뭐좀 솔직히 방송 못 켜갖고 여러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좀 유익한 시간이긴 했어요. 어제 하루 종일 다 같이 붙어있고 그러니까 방송 얘기 존나 하지. 좋은 콘텐츠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쭉 기대해 주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대해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시고. 나한테 개인 방송 안 한다고 꾸짖기는 내가 지금 이틀 쉬긴 했지. 어제, 어쨌건 방송 다 같이 잠깐 키긴 했지만, 그거 솔직히 어제 뭐 켰다고 하기도 민망한 수준? 엊그저께는 이제 뮤직비디오 때문에 하루 쉬었던 거고. 또 오늘까지 쉬면 안될것 같아갖고, 일단은 오늘은 좀 아름이랑 코트콤을 좀 해볼까 해서, 예. 네. 방지에 나름 붙여놨고요. 개인 방송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아픈데 어떡하냐. 진짜 아파요. 예. 네. 안 아프면은 하지. 어떻게든지. 솔방 뭐 내가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고. 맞아. 족방길 날조 존나 심해. 씨발 진짜로. 소룡이도 오늘 낮엔가 방송하는데 계속 철구욕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막 이간질을 올라오고 그래가지고 방관리 빡세게 하더만. 우리 방송에서만큼은 그래도 우리는 또 종맘들이 많잖아. 솔직히 인방겔에서 올라오는 그런 욕들, 뭐 내가 지금 이런 얘기가 솔직히 지금 철구한테 필요한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채찍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겠지만, 저는 그래도 옆에서 이렇게 좀 지켜봐서 그런지 당근을 줘서 참 죄송한데, 걔는 지금 인방겔 피셜대로라면 7년 내내 퇴물이야. 퇴물, 철구, 뭐, 망했다, 철구 망한다.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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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한다. 아니, 7년 내내 망한다는 얘기 있었는데, 언제 망해, 대체?
나 영정 당하기 전까지도 걔는 망한다고 항상 그랬었어. 근데 언제 망해? 안 망해. 걔 태도가 그런 것도 어찌 보면 시청자를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이제는 그냥 노이로제를 넘어서서 그냥 굳은살이 박히고, 그 위에 이제 뭐라고 아무리 막 쏴대도 걔 나름대로의 파회법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철구가 약간 좀, 좀 밉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예? 방송으로 또 보답한 날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너무 인방길에서 그렇게 까대기 깐다고 해서 나도 거기 여론에 편승하지 말고, 그런 시류에 편승하는 인간들이 제일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야. 자기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우리 24시간 방송할 때만 해도 얼마나 좋았어요. 그러니까 조만간 나올 거라고요, 컨텐츠가. 재밌는 게. 인정? 인정? 좀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뮤직비디오 때문에 멤버들 다 하루 쉬게 한건 내가 진짜 죄송해요. 근데 뮤직비디오가 원래 30시간씩 걸리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어제 진짜 존나 짧게 짧게 빼고 막 그렇게 변수도 존나 심했어요. 어제 날씨가 서울이 어땠냐면 비가 안 왔다가 왔다가 안 왔다가 쨍쨍했다가 다시 비 오고 그랬어요. 다시 추워지고 막. 와, 날씨 변덕 때문에 어제 뮤직비디오 찍기 진짜 최악의 하루였는데 그래도 찍었어요. 그래서 근데 일찍들 다 모여가지고 사실 그 시간에 모여가지고 뭐 찍고 하기가 되게 힘든데 생활 패턴들 자체가 잘 찍고 마무리 지었으니까 앨범은 17일 날 나옵니다, 여러분들. 17일 날 앨범 나오면 진짜 예 재밌는 뮤직비디오도 이렇게 유튜브로 해서 올릴게요, 여러분들. 지코가 철구 유튜브 조리돌림에서 더 까는 영상이 있다고? 아, 지코 형은 유튜브 신고해버려야 돼. 유튜브 신고해버려야 돼. 그래서 아니, 지코 형이 철구 유튜브 뭐 얘기할 게뭐 있어? 그렇게 아프리카에서는 빨아제끼던 그 18,000짜리 레전더리 솔방 지코를 웃겨라. 막상 유튜브에 올리니까 6,000달이 락 걸려가지고 조회수 올라가지도 않더만 그 양반이 누굴 신경 써? 풍선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냥, 풍만 빠는 아귀 새끼에 불과한데. 지는 뭐 했나? 얼탱이가 없네. 무시해, 그런 얘기는. 원래 지코 형 그러잖아. 늙은이 또 정치한다, 그만해라. 아니야, 지코 형 좋아하니까 그런 거야. 우리끼리는 다 그렇게 욕하고 하는 거지. 그 지코 형그 척척 챌린지 봤어? 코트 장점. 그치어 짜서 나오더라. 말 착하다. 애가 그래도 착해. 착하다. 말 잘한다. 노래 잘한다. 그래, 친하니까 더깔수 있는 거고, 그런 거지. 근데 그거는 팩트야, 형들? 외지래가 지코 형 깠다던데? 지혜가 지코 형 깠다고 하는 그런 무슨 글이 하나 있던데? 그거 날쫀가? 아, 나 요즘 날쫄랑 구분을 잘 못하겠어. 아, 진짜 깠어? 그글 내용 보니까 존나 살벌하게 깠던데? 지혜가? 지혜랑 나랑 좀잘 맞는 것 같아, 그런 부분은. 아주. 왜지 빡쳤었다고? 지혜는 자기 까면 약간 존나 찐텐 나오는 스타일 아니야? 맞지? 아니, 죽구 드립은 뭐야, 대체? 죽구 드립? 죽어서 죽구라고? 그거 누가 맨 처음에 썼어? 와, 그형 레전드다. 그 형은, 지코 형은 진짜 천재 아니면 좀 모자란 거야. 그 드립은
천재 아니면 모자란 거야. 그냥 와 죽구라고서 그것 때문에 지금 약간 지금 최근에 이제 철구 민심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더해져가지고 약간 죽구라고 이렇게 얘기 나오는구나. 오타야? 개통수 씨가 인방겔에다가 죽구 물타기 존나 한다고 느림자 부대 풀어갖고 약간 이제 지북이 그거를 맞받아 치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인정? 받은 건 어쨌건 돌려준다. 매크로로 계속 도배해. 통수 씨 실제로 봤는데 진짜 약간 느낌이 쇼미더머니 나왔던 그 누구냐? 블랙넛? 블랙넛 같은 느낌이거든. 이호성 닮았다고? 아, 그 나랑 깨? 문좀 열어보란 깨? 그 이호성? 나 조심하라고? 왜, 나왜 조심해? 아, 야, 내가 적이 어딨냐, 솔직히. 옛날에야 방송할 때는 사방이 적이었지만은, 지금 내가 적이 어딨어. 어제 딱 집에 와갖고, 그래도 자려고 딱 누우니까, 아프리카 어플 키게 되더라고? 켜서 딱 봤는데, 감스트랑, K랑 깨박이랑 갓성은이랑 흉가 방송하대. 여기 TV에다가 딱 켜갖고 아프리카 보는데 보다 잤거든. 아 재밌더라. 흉가 방송 존나 재밌게 하더라. 성은이 연기가 오지던데. 네놈. 그거랑 아 어제 존나 레전드였어. 개웃기더라. 성훈이 빙의, 그니까 할줄난 알고 있었어. 걔가 주특기가 그 가서 빙의하는 거거든. 그 연기하는 게 존나 웃기더라고. 진짜 미친놈 같아서. 역시 걔는 무속인이야. 말했잖아. 걔 무속인이라고. 갓성은 그 새끼 무속인이야. 아, 보면서 솔직히 이제 크루, 다른 크루 방송 하는 걸 보면은 이제 어떤 다른 크루들도 다 그럴 거야. 수장이 됐건 멤버들이 됐건 다른 크루에서 뭔가 재밌게 방송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은 그냥 그 방송 보고 이렇게 웃고 즐기는 게 아니라 약간 상상하게 돼. 머릿속으로 약간 다들 시뮬레이션 굴려봐. 아, 우리 크루가 딱저 그림이 나오면은 어떨까? 그러면서 좀 해보고 싶고 그런 게좀 있더라고. 근데 나는 절대 컨텐츠는 추진 안 하는 사람이야, 나는. 뭔 말인지 알지? 이번엔 딱 뮤직비디오까지만 아니고 그 이후로는 그냥 저는 컨텐츠 짜는 거는 전혀 안 일임하지 않습니다. 아시죠? 예, 인디언 포커 조져가지고 그 이후로 절대 크루 컨텐츠 안 짜는 거. 내 아이디어 같은 거는 조금 그런 건 있지. 코디오스타 최군형 방송 안 봤냐고? 봤어, 봤는데, 그니까. 본건 아니고 최근 그 인방겔로 당연히 봤지. 인방겔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국 사회 축소판.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회에서 하루에 무슨 일이 있었고 무슨 이슈가 있었고 무슨 뭐 논란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요약해 놓은 게그 기사잖아, 기사. 조중동 뭐 신문 이런 거. 그런 거야. 연합뉴스 같은 거. 인방겔이 어찌 보면 아프리카 연합뉴스 같은 느낌이지. 근데 그중에 날조도 존나 심하고 그런 건 이제 거의 뭐 기레기 수준의 어떤 그런 진짜 날조 선동 이런 것들이 있는 거는 당연히 흘려야 될건 흘리고. 그러니까 새벽에 보니까는 하루가 딱 요약이 돼 있던데 우리는 이제 뮤직비디오 찍고 뭐 하느라 전혀 그냥 인방겔이고 방송이고 다
아무것도 안 했었거든. 보니까 최근 키스하고 막 그랬더라고. 키스하고 누님이 그 연상의 누님이랑 같이 방송해갖고 막 키스하고 옥규님이 하던 그 어? 야, 그런 장르를 뭐라 그래야 되냐? 그런 방송을 좀 퇴폐 방송이야. 퇴폐 방송이라 그래야 되나? 물빨방? 보라 에로스 물빨방. 아무튼 좀 그런 퇴폐 방송을 최근에 한거 같더라고. 그래서 진짜 요즘 팝콘이랑 지나인 경계선이 인증 방송 1위 허물어지고 있는 별풍선 게 열개를 뭔줄 알아? 선물했습니다. 한쪽 힘내 최고야 철구조 여러분 그거 안전해져. 알아? 무참 보고감 감사합니다, 3위에 형님. 별풍선 열개를 인증 방송해 주고 선물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족적은 화겸이면 통풍. 요즘 팝콘이랑 아프리카랑 경계선이 허물어지고 있는 그게 여러분들 이제 보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에 아프리카에서 19세 걸고 하는 방송이 원래는 리스트에서 사라지고 원래는 카테고리에서 19를 보라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 들어가서 그 하위 카테고리 19세 연령 제한을 들어가야만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른 거랑 상단에 이제 그냥 아예 뜨게 돼 있어. 썸네일이 그냥 안 보이고 19라고만 돼 있으니까 오히려 요즘 19세 방송이 좀 뭔가 보라의 하나의 좀 어떤 그런 장르가 된 듯한 느낌? 근데 이거를 이제 메이저 BJ들이 막 하고 하다 보니까 분명히 이거 이제 뭔가 이런 19세 방송 하다가 좀 수위를 많이 넘고 BJ들이 이제 자꾸 계속 알코올을 처먹어. 방송하다 보면은 이제 그 19세 걸고 술 처먹고 하는 게 이제 약간 좀 계속 그게 될것 같은 느낌? 잠깐만. 방금 뭐라고 떴는데 보네. 뭐라고 핸드폰에 방금 떴었는데? 하여간에 19세 방송이 이게 EBJ, 저BJ 다 하고 막 그러다 보면 또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도 있어. 약간 걱정이야. 난 아직 물빨방 아름이랑 아직 안 했는데 나까지는 물빨방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나중에 좀 패치가 됐으면 좋겠다. 지금 약간 패치하는 거그 게이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 K가 존나 수위를 지금 거기서 팍팍팍팍 정립을 시키고 있어. 나라도 한번 하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패치가 됐으면 좋겠다. 거의 기정사실화 된것 같아. 난내 입장에선 그런 것 같은데. 아름이랑만 하면은 뭐 나중에. 예전에는 19세 걸려면 약간 BJ들이 내려놓고 시나인 부담을 좀 인증만송님이 갖고 갖고 별풍선 열개를 했었거든. 선물했습니다. 내려놓고 하든지 코트님 품 아니면 받고 비번 아싸리. 반가시죠. 통 받고 비번방 가자고. 조만간 나름이랑도 물빨방 한번 해야죠. 네. 족구의 질 물빨방 기대된다고. 박가래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족적은 마겸 살 빼면 저절로 나올 거예요. 이 돼지려나. 예. 어제 뮤직비디오 찍으면 좀 무리해가지고 뒤꿈치가 지금 너무 욱신욱신 아파요. 이거 뭐 얼음 찜질하면 됩니까? 랄프야 방송 보고 있으면은 얼음 넣어가지고 그 찜질 그거 해줘. 그 랄프가 지금 요즘 매니저가 너무 올려치기 돼 있어. 왠줄 알아? 랄프가 이제 텀블러 나 원래 쓰는 거 있잖아. 그거 이제 그 물을 떠다가 줬는데 물 위에 뭐가 둥둥둥 떠 있어. 그래갖고 뭐지? 하고 딱 찝어갖고 봤더니 약간 청색으로 무슨 약간 뭐 가루 같은 게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고 하고 컵 주변을 봤더니 설거지 제대로 안 해가지고 곰팡이가 펴갖고 컵에 이렇게 덕지덕지덕지 붙어 있더라고. 그거 먹었으면 장염 걸리고 뒤졌다 오늘. 진짜 설사 존나 했겠지? 이게 좀 약간 반대로 바뀌었지. 원래는 랄프가 집안일을 되게 잘했어. 왜냐면은 랄프가 제일 그래도 나랑 처음에 1년 전에 같이 살때 그때 랄프가
설거지 하는 만큼 기가 막히겠거든. 뽀드득 뽀드득 소리 나게. 근데 지금은 이제 매니저 업무 쪽에 더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집안일 같은 경우는 거의 좀 아줌마가 많이 하는 편이지. 아줌마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두번 쉬고 라이프 좀더 편하게 하라고. 집안일까지 시키는 건 좋음 이러는데 그거는 라이프의 업무이고 뭐 라이프랑 나랑 살면서 저기 하는 거라서 내가 치울 때도 많아. 내가 쓰레기 정리할 때도 있고 내가 내 생활하는 데는 내가 웬만해서는 정리하고 그래. 거기까지 그렇게 선을 넘고 들어오세요. 우리 집 존나 깔끔해요. 아줌마가 다 해. 내일도 아줌마 오고. 그리고 시키면 안 되는 걸 내가 시키는 게 아니야, 얘들아. 이거 소금 넣어서 좋네, 차가워. 소금을 넣으면 우리 더 차가우죠? 온도 극혀, 내려. 아, 그래? 얼음이나 소금이나. 소금 아깝게 왜 여기다 소금을 넣어? 너 자꾸 독단적인 행동할래? 나 이거 좀 방금 부딪히는데 못 찼어요. 발꿈치에 좀 놔줘. 발꿈치 좀 놔줘라. 아유, 너무 아프다. 발꿈치에다가 아니 거기 그발 아니야. 왼발이라니까 왼발. 잠깐만 나 엎드려서 이렇게 해야 될것 같은데. 여기 해줘. 각도 많이 낮춰야 될것 같아. 일단은 발을 아니 발 뒤꿈치라니까. 아 아파 씨발. 야 아파. 왜 그걸 그렇게 왜 계속 조용을. 또좀 낮추고 잘 보이네. 어우. 많이 차갑죠? 아파. 감각이 없어야 돼요. 뒤꿈치, 그러니까 그 아킬레스건 쪽, 그쪽이야. 와. 어제 존나 뛰어서 그래. 어제 존나 뛰어서 그래. 대장은 많이 뜯어요. 아, 좀 살겠다, 야. 아, 이번 연도 50만 유튜브 갈거 같냐고요? 우리 지금 구독자 몇만 명이지? 47만 명. 드디어 혈이 뚫렸네. 만명 올랐어요. 만명 올랐어? 예, 50만 찍어봐야죠. 50만 올해 안에 찍을 것 같습니다. 50만 찍어야죠. 이쯤 어떻게 해요? 너무 감각이 없어지면 안 돼요. 아, 그래? 예, 동상 관련해서 형그살 대사되고. 좀 구독자 수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예, 많이 올랐죠. 이게 비글즈 들어가기도 하고 또 아름이랑 영상 올린 것도 있었고 또그 뭐냐 성지합창단도 있었고. 아 구독 취소하지 마. 왜 구독 취소해? 아프리카 구독은 안 해도 유튜브 구독은 꼭 눌러줘. 코트 유튜브 단점, 광고가 개많다. 인정. 근데 나 유튜브로 먹고 살아야 돼. 내 수입의 80%는 유튜브야. 20%가 별풍선이고. 어제 한 그래도 100만 원 쓰는 거였는데 창현이 형이 밥한번 사가지고 한 2, 30만 원 굳었어. 어제 한70 몇만 원쓴것 같아. 이거저거
밥도 먹고 또 필요한 것들 그때그때 구비하고 그러면서 철구 방송 오늘 안 해? 오늘 안 하면 존나 나락 아니냐, 솔직히? 야, 오늘 방송해야 되는 거 아니야, 솔직히? 인정? 달에 5천 번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형님. 저잘벌 때, 아프리카 복귀하기 전에 유튜브에서 그때 5천 벌었고요. 토네이션이랑 같이, 그러니까 후원받는 거, 다 같이 해갖고 한 토탈 5천 받았었고, 지금은 수익이 더 많이 줄었어요, 형님. 지금 무슨 5천만 원입니까? 네. 우리 조국 민심 살려주세요, 코트 형. 아, 조국 민심, 자기가, 걔는, 그냥, 아프리카 괜히 대통령이 아니야. 걔는 지가 알아서 파일법이 다 있다니까. 지금 이런 여론들 잠재울 거야. 아마. 난, 솔직히, 그건 있어. 유튜브가, 그러니까 뭐, 솔직히 내가 할 말은 아니긴 한데, 철구 유튜브가 지금 약간 좀 그런 건 있지. 철구도 약간 구독자 수 이제 막 슬슬 낙걸리는 느낌이고, 또 조회수도 하루에 올린 게 이제 막 100만도 찍고 막 그래야 되는데, 80만, 100만, 뭐 이렇게 찍고 하는 거 원하는 거 같은데, 생각보다 그게 잘안 나오니까, 숙제 같은 거지, 철구한테는. 이미 아프리카에서는 이뤘는데, 뭔가 유튜브에서 더 이루고 싶은 게 많은 거는, 어찌 보면 그게 좋은 거야, 목표가 있다는 게. 인정? 알아서 극복 잘할 거야. 근데 진짜, 어찌 보면은, 저희가 현실 감각이 없는 건지 뭔가 비글즈 위기 뭐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예. 그냥 다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멀리 보는 건데. 어제 뮤직비디오 찍으면서 막 멤버들끼리 더 친해지고 그래서 난 되게 좋던데. 물론 방송은 못했지만은. 어제 방송 못한 건 죄송해요. 날씨가 너무 변덕이 심해갖고 미안합니다. 예. 아, 근데 그게 다 억까는 아니냐. 다 억까는 아니고, 뭔가 이제 보여줄 타이밍이 됐는데, 한두 번 실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음에도 실망 줄까? 설마? 약간 이런 게 있는 거고, 지금은, 날조, 억까, 바람잡이, 이런 게좀 많긴 하지, 글이. 글들이. 그래서 흘릴 건 흘리고 봐야지. 아, 소룡이 뮤직비디오 나와요. 네. 아름이 언제 오냐고? 모르겠어. 아까 아름이 전화했는데 와서 좀 이렇게 뭐라 그러냐? 그것도 하고 좀 그래야 되는데 아름이가 이 내조도 좀 하고 그래야지. 이렇게 사귀는 사이에 아프면은 좀 해줘야지. 병수발 좀 들어줘야지. 간호 좀뭐 그렇지. 간호.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다고 전역한 지 100일인데 너무 뭐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뭔가 자꾸 내부 분열을 자꾸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 나는 막상 추기 형들한테 쪽지 단 하나도 못 받았는데. 근데 노래 앨범 만들 때는 좀 쪽지가 왔었어. 그때 좀나좀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갖고. 지금 전혀 거기다가 막 범인 찾고 철구가 이렇게 뭔가 좀, 민심이 안 좋고 막 이런 거는 이거에 대해서는 막 범인 찾기를 하는 사람들이 가축들이 아닌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나 쪽지 하나도 안 받았다니까? 왜네 새끼가 뭔데 또
네가 또 이렇게 감 없이 뮤직비디오나 찍자고 아무도 안 궁금해하는 이거 찍자고 해가지고 지금 철구 쉬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솔직히 노래 녹음할 때는 욕 존나 먹었는데 어제는 욕 하나도 안 올라왔어. 오히려 우리가 좀 아쉬웠지. 날씨 때문에 방송을 할 만한 여건이 안돼 갖고. 아니 쪽지 하나도 안 왔다라는 거는 그거 이간질이야. 이간질 하려는 애들이 있어. 세력이 있어. 내가 봤을 때. 형, 근데 모든 인방의 근원은 가축이라서 누구든지 가축일 수가 있다고? 가축은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나 없다? 약간 그 프레임이야? 나 근데 좀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데 나 절하대시랑 합방하고 싶어. 절하대시 그랬다며 보라에서 요즘 코트형이 제일 웃긴다. 같이 합방 꼭 해보고 싶다. 코트 팬이다 그래가지고 나 절하대시랑 합방하고 싶어. 다음 주에 한번 잡아볼까 생각 중이야. 롤도 좀 배울까 하고. 애국보수 듀오라고. 아, 존나 아파. 애국보수 듀오. 아, 난 일베 아닌 거 알잖아, 형들이. 일베 아닌 거는 뭐 이미 다 아는 사실 아니야? 수장이라고 내가? 아이고, 방송에서 일베 드립 친 사람들이 진짜 일베 수장들이지. 진정한 일베 수장이 누구냐? 바로 박광호 이올시다. 솔직히 최군이 그때 했던 그것도 그냥 뭐 어줍잖게 경상도 사투리 흉내낸 건데 지코 형이 프레임 씌우려고 좌로 이기, 우로 이기, 흔들어라 이기야. 이거 지코 형이 만들어낸 거잖아. 사람 참 그렇게 프레임 씌우는 거 그렇게 좋아해. 그거 지코 형이 만든 거야. 나? 내가 무슨 일베 드립 쳤어? 내가 일베 드립 쳤다고 한 거는 진짜 다들 많이 오해하고 있는 건데 예전에 그 토이 노래 중에 여전히 아름다운지라고 있는데 그거 내가 중간에 잠깐 쉬어가지고 여전히 아름다운지 들으시죠? 이거 했는데 중간에 잠깐 그거 쉬었다고 운지? 운지? 이러면서 사람 몰아가가지고 그때 그랬던 거지. 나는 그런 거 없어요. 아시 알잖아. 내가 이 얘기 몇번 하냐 방송에서. 아, 죽겠다. 족저근막염이 맞아요. 갑자기 무리하게 좀 뛰거나 그러면은 걸리는 거 맞아요. 예. 저한테는 약간 감기 같은 거예요. 나도 그거 진짜 해명하라고 하고 싶어. 그 일베 논란, 절하대 씨한테 있었을 때, 그때, 아, 제가 왜 이런 걸 접하게 됐냐면, 예전에 코트 형님의 코트를 웃겨라 영상을 보다가 그만 제가 일베 중독돼 버렸습니다. 약간 나 방패 삼아서 그렇게 하는 것 같다고. 나 그때 진짜 아는 사이였으면 존나 욕할라 그랬는데 모르는 사이였어가지고 말았는데 아무튼 방송적으로 이렇게 먼저 해주시니까 나중에 같이 꼭 방송 같이 해봐야지. 코트 형 철구 방송 안 해? 물어본. 안 근데 근데 10시쯤에 하지 않을까? 나도 연락을 못 해봐갖고.
전화해보라고 지금? 아, 해봐. 전화 지금 방송에서 하는 거 감 없는 거야. 선물했습니다. 어, 나 방송 중인데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벌써부터 그런 거 같잖아. 해봐. 내가 전화하는데 나 한 번도 방송 중일 때 먼저 전화해 준 적 없어. 영업대기 별표 별표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영업대기 별표 별표님이 105,114번째로 팬클럽이 되셨습니다. 아름이한테 전화하자. 아, 영업대기 감사합니다. 그래, 알아서 하게 해줘. 닥치고 BJ 좀 까자고. 요즘 욕먹을 BJ 누가 있는데? 철구. 요즘 욕먹을 BJ 누가 있어? 다들 잘하고 있지 않아? 탑이 디스하지 말라고. 어, 디스 안 해. 나? 내가 왜? 아니, 난 내가 잘하고 있다고는 생각 안 해. 솔직히 오늘 같은 날도 평소에 컨디션 관리가 더 잘했으면 안 아팠을 텐데. 아, 그래도 휘방은 안 하잖아. 안 했잖아. 짱다 까달라고, 짱다님? 근데 이미 뭐 깔 게, 뭐, 짱다님, 뭐, 보도, 뭐, 보라 도우미. 그거. 기사가 뜬다고 하긴, 기사가 떴다고 하긴 하더라. 인사이트 같은 경우는 BJ들은 이제 그냥 쉬쉬하고 넘어가는데, 그 뭐냐, 디스패치? 그건 좀, 근데 거기다가 또 너무 이렇게, 그러게 누가 뭐, 어? 그런 일 하래? 라고 얘기해버리면 너무 결과론적으로 사람 몰아가는 거니까 존나 가혹하긴 해. 근데 맞잖아. 그러니까, 근데 그거 불법 아니야, 얘들아. 불법은 아니야. 그 우리나라 그, 저, 뭐야. 술집 업소가 이게 1종이랑 2종이 있어. 내가 알기로는 1종을 따잖아? 그러면은 도우미를 쓸 수가 있어. 업소에서. 가라오케라든지 뭐 이런 데서. 뭐 불법 아니야. 그러니까 면허를 개인적으로 따는 게 아니라 종업원을 알아서 구하는 부분이고, 이제 그 업소 자체가 1종을 꼭 따야만, 도움이라는 명목하에 부를 수 있어. 근데 대신 이제 뭐 유사 성행이나 그런 거는 하면 안 되는 걸로. 그건 불법. 많이 가봐서 그런지 잘 안다고. 야, 이 상식이지. 30대 남자들은 다 알아. 근데 이종 같은 경우는 안 돼. 아, 여러분도 몰랐어? 그래? 아니, 근데 우리 집이 노래방을 해갖고 이런 걸 난 이제 귀똥냥으로 들어갖고 알아. 뭐가 불법이고 뭐가 합법이고 이런 거를. 이런 건 지혜야, 지혜. 지코 오피셜 사생활 더러운 BJ 최군 K코트. 마음대로 나불거리라 그래. 응? 항상 넘버원은 지코 형이니까. 지혜는 세죠. 족저근막염 걸렸는데 이게 수술을 여러 번 해야 되는. 수술 하셨어요? 아, 진짜? 나는 자주 걸리는 건 아니고 어저께 같이 존나 힘든 날, 그런 날은 한 번씩 걸려요, 족저근막염이. 네. 운동을 빡세게 하면 하는 날도 좀 걸리긴 해, 다음 날에. 아, 너무 장문은 제가 못 읽어드려요. 예.
수술해서 제 그러니까 일단 체중을 낮춰야 잘안 걸리긴 하지. 아니 근데 어제는 나뿐만 아니라 다 힘들어했어. 그러니까 내 몸에 얼마나 더 힘들었겠어. 나는 남들보다 군장 40kg짜리 하나 더 차고 다니는 그런 격인데 인정? 오늘 철구가 부름 갈 거냐고? 당연하지. 나는 오토콜이야. 왜냐면 나는 철구랑 계속 방송을 하고 싶은 게이 새끼가 이제 편해. 편하고. 그리고 철구랑 방송을 하면은 유튜브 가기 잘 나와. 그 나한텐 실제로 유튜브로 도움 많이 됐고. 유공가죽 코트님이 이제 다음 별풍선 주부터 열개를 봐줘야지. 선물했습니다. 지금 유공가죽 코로나 코트님이 10만 때문에 5,106 번째로 방송도 팬클럽이 되셨습니다. 형 저기가 오늘 못해서. 방송 있어요? 예, 말씀하세요. 형 오늘 방송 있어요? 있으면 내가 이러고 있겠냐? 휴방 공지 올리려고 한거 민심 안 좋아하실까봐 이렇게 병상 방송하고 있잖니. 그건 눈치가 좀 있어라. 응? 그리고 여러분들 신태일 아예 이제 유튜브 못할 것 같던데 보니까 대도서관님이랑 싸우고 난 이후로 신태일 얘기 갑자기 왜 하냐면은 유튜브가 영구정지당한 BJ 그 유튜버들 있지 계정 다시 만들고 다시 만들고 다시 만들고 해가지고 걔가 67번째인가 뭐그 계정까지 갔었잖아 아이디를 67개까지 만들어가지고 계속 계속 근데 이제 관리자들이 계속 관리를 하나 봐어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계정 만드는 족족 계속 없어지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 이후로 그랬으니까 내가 봤을 때도 대도님의 그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들기도 하고 그러더라고. 67번째까지 만든 그 노력이 대단하다고. 나 같아도 그렇게 못했을 거야. 나는 내가 만약 걔였으면 나는 방송 안 했지. 접었지. 그냥 다른 거 하지. 어느 플랫폼에서 그는 저기 하니까 아 철구 오늘 9시 나 10시쯤에 키지 않을까요? 생각 있으면 나름 오늘 뭐 대형 컨텐츠 있어요? 런 할지 방송 킬지 아 김민규 무릎 앞방 오늘 안 키면은 좀 여론이 좀 따갑긴 하겠다. 근데 나는 지금 내 방송 중에 솔직히 철관 전환 못하겠어. 왜냐면 내가 알거든. 뭔가 초조화, 그러니까 방송 키기 전에 초조하단 말이야. 준비한 게 없으면. 준비한 게 있어도 솔직히 보라 BJ들은 초조해. 망할까봐. 이게 과연 먹힐까, 안 먹힐까. 예상치도 못한 부분에서 갑자기 구멍이 생겨가지고 컨텐츠가 좆되는 경우가 있거든. 인디언 포커처럼.
난 재밌을 거라고 생각해서 짰는데 막상 하니까 존노 재민 거야. 그런 거를 막 예상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재밌을지 재미없을지 그걸 예상해야 되니까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재밌는 것도 있고 가끔 어떤 날은 내가 오늘 재밌게 했나? 스스로 막 갸우뚱한데 사람들은 막 칭찬해주고 있고 막 그럴 때도 있고 그러거든. 그래서 그런 걸 많이 겪고 하다 보면은 특히 준비한 거 없는 날은 솔직히 존나 고민되죠. 방송 킬지 안 킬지. 인정? 나도 오늘 공지, 휴방 공지 쓸까 하다가 방송 이렇게라도 하려고 킨 거란 말이야. 이제 그만큼 사람을 좀 약간 벼랑 끝으로 밀어붙이기 때문에 10시 전까지는 전화 안 할게요. 10시 넘어서는 제가 전화 한번 해볼게요. 예. 코트 형, 나린이 방송 보다가 걸려서 매니저 된짤 박제됐던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뭔 말이야, 그게? 나린이 방, 매니저 된게 아니라, 고메로 넣어놓으셨더라고. 근데 나는 진짜 억울해. 아프리카 보고 있다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카페에 우리는 이제 인방길에서 팬들이 상주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린 방송국도 안 쓰고 카페 쓰잖아. 네이버 카페, 팬카페. 거기에 누가 억울로 글을 썼어. 그래서 뭐지 하고 딱 들어갔는데 고메가 돼 있던 거야. 왜 근데 구매됐냐고? 신나린 씨가 나한테 사심이 좀 있나 보지. 그러지 않고서야 뭘로 설명이 되겠어? 장난이고, 신나린 씨 원래 최근도 구매 넣어놓고 막 BJ 이 사람 저 사람들 자기 방송에다가 이렇게 팬가입하고 그러면은 구매 넣어놓는 이상한 습관이 있으시더라고. 근데 그게 철저한 어떤 계산된 그런 거일 수도 있어. 왜냐면은 BJ들 심심하면 아프리카 시청자로 돌아갈 때가 있잖아. 또 자기 방송 안할 때는 돌아다니다가 딱 들어갔는데 내 방송 이만큼 찾아오는구나 이런 거를 생각하는 거지. 방송 소재로 쓰기도 좋고 그렇게 BJ들 막 고메로 넣어놓으면은. 근데 사실 고메로 넣어진 BJ들은 좀 코트 약간 돌멩이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부담스럽지. 최근 코트 고메면 아무 상관없는 거네. 난 나리님 처음 뭐 몰라. 그냥 방송을 본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 형님은 흉가 방송 안 하시나요? 하고 싶지. 비글즈 멤버들이랑 진짜 흉가 방송 존나 하고 싶지. 어제 감스트랑 갓성은이랑 어제 하는 거 보니까 존나 하고 싶긴 하더라. 나도 연기 잘하거든. 하고 싶은데 철거 안 하려고 할 거야. 흉가 가자 이러면 존나 감 없다는 소리 들걸? 형님 감이 없습니까? 이런단 말이야. 송년아 알바생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송년아 알바생님이 105,107번째로 팬클럽이 되셨습니다. 형 윗머리 밀도가 너무 적다. 진짜 심한 탈모구나. 유. 전기는 유튜버 좀 많이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원래 9월달 되면은 만든다고 하긴 했는데 그걸 아무래도 하다 보면 또 꾸준하게 이어나갈 자신도 없고 초반에 자기가 받았던 관심이나 사랑에 비해서 이게 깎여 있거나 약간 그래프가 이렇게
탁 치고 올라가다가 좀 이렇게 내리막도 내가 전에도 얘기했잖아. 사람은 오르막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리막이라고. 그 내리막을 잘 타야지 또 다시 오르막도 있고 그런 거거든. 근데 뭔가 초반에 이렇게 주목받다가 이게 확 떨어질 때 그거를 못 받아들이면 힘들거든. 그런 부담감도 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걔가 은근히 생각이 깊은 애인 것 같아서. 내 생각이야. 나는 뭐 따로 얘기해 전화해서 뭐 카톡 해갖고 야뭐 유튜브 왜안 만들어 막 이렇게 물어보기는 좀 그런 것 같아서. 자기 선택이니까. 아마 안 하지 않을까? 정기는 유튜브 안할것 같아. 그냥 토크온 하고 롤하고 막 이러면서 그냥 편하게 삶을 사는 거를 좀더 좋아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 쿤디오 스타? 쿤디오 스타는 진짜, 아, 그러게. 보성이랑 최군이랑 이렇게 컨텐츠 이거 왜안 짜냐? 슬슬 할때 됐는데. 이거 나만 하고 끝나면은 진짜 존나 열받을 것 같긴 해. 같이 좀 했으면 좋겠는데. 걔네가 할거 없으면 그거 짜겠지. 아, 보성이 그거 존나 웃기던데. 스타다가 학교 아까 잠깐 봤는데 존나 재밌더라. 여비제이들 이렇게 스타 가르치는 거. 아, 최군이 한대? 아, 그럼 됐지. 그럼 됐지. 물어보니까 보성이는 최군 형이 먼저, 최군은 보성이 형이, 아, 보성이가 먼저. 아, 진짜? 걔 새끼들 자기들끼리 뭐 서로 막 미루고 하는 거야? 안 되겠다. 얘기해야겠다. 이건 100% 보성이부터 해야 돼. 서로 지금 미루고 있는 거구만. 유튜브에서 제 리즈 시절 영상 보는데 왜 슬퍼요? 오늘, 아, 모르겠어. 일단 10시까지 기다려보고, 10시 넘어서도 안 키면은 전화 한번 해보든가 할게요. 근데 방송, 그 BJ가 전화 갑자기, 솔직히 방송 중에 전화 평소에 하지도 않는데, 전화 받으면은, 어, 형, 이렇게 받는단 말이야. 어때, 방송 안 하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짜증나지. 끊어, 이 돼지새끼야, 끊을걸? 맞아, 내 방송이나 잘하라고 그 얘기 할 거야. 맞아, 쓸데없는 오지랖이야. 그냥 카톡으로 할거 없으면 같이 하자고. 야, 지금 이 시간에 예바지. 그래, 나 솔직히 전화하기 싫어. 하지 마. 조계 박사 강우, 이 새끼 돌았네. 판도라 때 너무 까갖고 이게 다 엇보여서 지금 철구가 민심이 안 좋다. 개소리 하지 마. 존나 감 없는 소리 하네. 아니, 판도라 상자 그때가 언젠데 그걸 가지고 이제 끌고 와서 그걸 무슨 엇보삼아갖고 얘기를 해. 그냥 비글즈 멤버 한두 명이라도 들어가 있으면은, 그리고 철구가 뭔가 짠 합방 이런 거 있으면은 기대감이 다들 있다 코알라님이 보니까 별풍선 100개를 그거 그 선물했습니다. 기대감이 조금씩 움츠면 코알라님이 10만 잠깐 5,188번째로 흔들리는 거지. 팬클럽이 되셨습니다. 절대 군대 가기 망하지 전에 팬가입하고 간다 않지. 되지려나. 재밌게 돼가지고 또 민심 다시 올려놓는 게 항상 그거였는데. 왜 이렇게 다들 일희일비하냐? 일희일비란 말 알아요? 사자성어 일희일비? 어?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고 조급하게 판단하는 게 다들 있는 것 같아. BJ들은 은근히, 메이저들이면은 잘 나가는 사람들, BJ 그 메이저들은 다 멀리 봐. 다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아. 묻혔어요. 잠깐만요.
아이고 우리 코하하님 감사합니다. 별벌써 100개로 통큰 팬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이또 나이또 비글즈 모여서 롤 5연승? 일주일 이상 해야 될걸? 안 돼. 죽어, 그거. 지금 BTS 뉴스 나온다고? 관심 없어. 나 BTS 멤버, 랩몬스터, V 이두명 말고 아무도 몰라. 그리고 사실 뭐 얼굴도 그렇게 막 또렷하게 알거나 그런 것도 없어. 나이 먹었다는 증거지. 아, 이것만 알아도 된다고? 그 남순이랑 나랑 이렇게 막 이간질 자꾸 올라오고 하는데, 아, 내가 뭔가 남 디스하다 보면은 뭔가 이 안에서 뭔가 올라와. 그러니까 이게 남순이에 대한 그런 감정이 아니라 뭔가 이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고 막 디스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재밌어 하면은 거기서 뭔가 확 불타올라. 안에서 더 끌어올라. 그래서 막더 디스를 심하게 해. 그러니까 거기 절제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남순이를 좀 필요 이상으로 내가 그때 좀 까긴 했는데, 아 근데 그렇게 따지면 남순이도 어찌됐건 그 자기 합방이나 이런 데서 내 얘기 나오고 하면은 은근히 남순이도 까. 근데 다만 내가 그때 이제 앞담화 비글즈 앞담화 그때 좀 과하게 까긴 깠지. 근데 그거 다 방방방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남순이랑 나랑은 전혀 그런 게 없어. 오히려 만나면은 막 되게 얘기 많이 하고 존나 수다스러워져. 내가 저번에 뭐 청총 챌린지 했을 때였나? 아무튼 그 전이었나? 아무튼 죽어도 이 BJ랑은 이간질이 안될것 같은 같다 했었을 때 내가 최군 뽑았잖아. 근데 최군은 그 누구도 이간질이 안 돼. 최군이랑은 걔 워낙 조심조심하는 스타일이라서. 내가 그때 얘기 못했는데 남순이도 마찬가지야. 남순이도 이간질이 성립이 안 돼. 진짜. 근데 다만 좀 남순이 팬분들께서 나를 좀안 좋아할 순 있겠지. 솔직히 쪽지도 많이 받아봤고 하긴 했는데 다 읽고 씹었어. 솔직히 반박하고 싶기도 하고 가끔씩 진짜 걔 쌍욕하고 싶기도 한데 왜 이렇게 과몰입하냐고 하면서 지랄하고 싶기도 한데, 근데 어찌됐건 많은 팬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는 감수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남순이 앞으로 방송에서 막 과하게 까거나 그런 건 아예 일절 없을 거야. 아, 왜눈 감고 얘기하냐면 졸려. 코아아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우리 코아님 고맙습니다. 코파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잘자 아이고, 그럼. 우리 코파님께서 또, 코파 오랜만이네? 아이고, 열혈 팬 아이 있는지도 몰랐네. 열혈 팬 글씨, 그 이게 닉네임, 핑크색 이게 되게 오랜만에 보는 거네. 워낙에 내 방송이 그게 없어서. 고마워. 아, 근데 그것도 있어. 맞다. 비글 24시도 있지. 그리고 내가 지금 너무 족맘짓만 했는데, 그 새끼도 약속 잘안 지키는 거좀 있긴 해. 코빵만님이 별풍선 10개를 이거는 선물했습니다. 까이긴 코트빵댕이 까여야 되긴 해. 맛있어? 언제 어느 순간에 욕을 처먹긴 처먹어야 돼. 워낙에 안 지킨 약속들도 무수히 많고, 솔직히 이건 나도 뭐라고 얘기할 건안 되긴 하는데, 전에 솔방 했었을 때 이렇게 뭐
다이아까지 노방종 뭐 이런 거 공약도 걸고 그랬던 것 같긴 한데 그거 안 지켜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약간 그런 게 있었나 보지.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에서 팬들이 빡치는 거는 BJ가 방송 켜가지고 얘기 다 들어주고 코트 돌멩이님이 별풍선 뭐 10개를 좀 쓸어 선물했습니다. 담아야지. 비호감돼서 어쩌고해서 그런 거를 나온 벌칙한 뭔 말인지 제기들이 한 알지? 명도 없어. 아, 벌칙 제대로 수행한 사람 한 명도 없다고? 비호감 컨테스트 했을 때? 그래서 내가 귀를 쓰고 맞췄잖아. 코빵만님이 별풍선 지키지도 못할 10개를 약속, 선물했습니다. 괜히 공약 코트빵댕이 걸어가지고. 맛있어. 물음표. 코트빵댕이 맛있어. 코트빵댕이 맛있어요. 다이아 노방종에 24시간 두 번이나 걸었는데 이거 지금 안 지켜가지고 다들 그런 거 같구만. 랄프야, 놀러 와봐. 랄프야, 야, 너 카드 이제 먹었어? 제 거. 왜? 안 보이더라고요. 어제 마지막으로 쓴게 거기 저희 스튜디오에 촬영할 때 10시 45분경. 그래서 통신신고 해놨어요. 재발급이랑 같이 해놨어요. 재발급 됐어? 같이 해놨어요, 두 개 다. 아름이 못 온대. 너무 피곤해, 씻고 자야겠대. 컨디션이고 목 상태고 다안 좋대. 아름이 못 온대. 컨디션이 안 좋대. 알프야, 아름이한테 성까자고 카톡 보내. 제가요? 제가 생각한다고요? 아니야, 장난이고. 카드 신청했다고? 네. 그 카드 언제 오냐? 빠르면은 모레? 형 마이크 어제 방 마이크랑 그거는 언제 가지고 올래? 그건 서울 가면은 제가 연락 준다고 했어요. 서울 가게 되는 생일. 내일 서울 가지 않냐 우리? 맞아요. 서울이 맞나요? 여기 위치가 서울이지. 서울이에요. 그럼 내일 가는 길에 들고 올게요. 내일 저녁에 받아 가지고 오자. 이게 뮤직비디오에 쓰이는 마이크랑 그거 잊어먹었어. 찾았잖아요, 결국에. 찾았는데 거기다 그렇게 놔두고 간 사람 어딨어? 아니 근데 제가 짐을 저 양손 하나 들고 있는데 당연히 다 들고 온줄 알았죠. 다 체크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다른 그거다. 매니저들은 왜 얘기 안 했어? 네? 다른 매니저들 다른 왜안 메뉴 했어? 다 챙긴 줄 알았대요. 아 진짜? 네. 아형 너무 죽겠다. 피곤하다. 왜 졸리냐? 너한 12시간 넘게 잤는데 더잘 거야? 네. 그래? 그러면 우리 둘다 나름이도 안 오고 하는데 둘다좀 피로감이 쌓여 있는 거 내일 어차피 합방이겠다. 자자. 어? 네. 자빠져 자요. 예? 네. 그래. 아, 여러분, 잠방 하자고? 잠방? 랄프랑 둘이서? 들어요. 같이 자라고?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어, 다들. 내일 합방 있어요. 예. 네. 그리고 재방송은 아니에요. 남의 방송 또 품앗이 하러 가는데 내일 합방 있고요. 아마박은 광우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제발 두피 한 대만 짝소리 나게 때려줘 부탁이야. 예.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오늘 솔방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새끼 또 합방 나가면서 또 저기 하네. 또 들러리만 하네. 언제 우리 그 오리지널 방송을 할래? 그것은 바로 내일 자고 일어나서 킬게요. 그냥 인정? 자고 일어나서 킬게요. 뭐가 됐건 시청자 수 신경 안 쓰고 자고 일어나서 켤게요. 자고 일어나서. 예. 뭐 아침이 됐건 언제가 됐건 상관없고 일단 좀 다리 너무 아파갖고 여러분들 오늘은 좀 여기서 끄겠습니다. 예. 10시까지는 좀 기다려 보려고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 철거 방송 안할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갈게요, 여러분들. 고맙습니다.